금강주택이 시공하는 금강 펜테리움은 동탄 이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럭에 들어섭니다. 분양 시기는 오는 10월 예정이고 총 20층, 세대수는 1,103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동탄 이신도시에 들어서는 금강 펜테리움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탄 이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럭에 오는 10월 금강 펜테리움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급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예, 상반기에 동탄역 뒤에 들어 퍼스티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 동탄 신도시 청약 대상 단지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잡혀있는 금강 펜테리움 아직 단지명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금강 펜테리움이라고 A-59블럭을 일단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03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 주택형은 아직 확정은 전체적으로 공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리 뭐 예측을 해보자면은 과거에 공동주택 용지 공급 공고상에 85제곱미터 이하는 708세대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형은 395세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구분을 미리 해주시면 되겠고 동탄 신도시 내에서 이 금강주택 펜테리움 브랜드의 아파트의 공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을 보시면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차부터 4차까지가 있겠고요. 올해 3월에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도 분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A-59블럭을 포함해서 A57-2블럭 그리고 동탄 테크노빌리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펜테리움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탄 신도시 전체에서 꽤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건설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탄역을 중심으로 단지의 입지를 좀 살펴본다면 어떤가요? 예, 동탄 이신도시의 개별 단지들 입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동탄역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뭐 계단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인데 A-59블럭 금강 펜테리움은 동탄역에서는 가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동탄역까지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탄 물류단지 남측 정류장, 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단지 가장 가까이 있는 버스 정류장을 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때는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차후에 이 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고 입주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 버스편도 뭐 증편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은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좀 전체적인 교통 입지는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희망적인 부분은 동탄 도시철도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1월 22일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단계까지 진행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7년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동탄 신도시 전체 주민이 이 동탄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또 GTX-A 노선으로 환승을 해서 강남, 이 삼성역까지 모든 주민이 평균적으로 3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교통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대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이 요소가 더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청약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뭐 교육 환경을 살펴보신다면은 이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많은 학교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 거리 500m 내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750m 거리에 추가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녹지 환경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병봉산이라든지 왕배산 공원이 가깝게 있어서 녹지 환경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탄 이신도시 아이파크 분양가와 당시 공동주택용지 공급가를 기초로 금강 펜테리움의 분양가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10월에 지금 이제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리 앞서서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될지 좀 추정을 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시겠죠.
유사한 사례를 이제 찾아보자면은 동탄역으로부터의 거리를 감안해서 그 입지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여러 단지 중에 동탄이 아이파크와 가격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 1, 2차를 모두 통합해서 봤을 때 당시에 아이파크 그 토지 공급가액과 그리고 건축비로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분양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 기간 중에 토지비의 상승분이라든지 뭐 건축비의 상승분을 뭐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금강 펜테리움이 들어오게 되는 A-59블럭의 토지 공급가액은 동탄 이 아이파크 토지 공급가액 대비 약 10% 정도 더 높은 가액의 공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이 약 15%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 토지비와 건축비의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예상되는 이 34평형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격을 뭐 추정해 보자면은 약 4억 3,500만 원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동탄이 아이파크의 실거래가가 약 7억 2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시세 대비 한 2억 8천만 원 정도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뭐 청약에 당첨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뭐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탄 이 신도시는 공공택지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그렇죠. 네, 청약 대기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주요 청약 제도가 있다면요. 예, 동탄 이 신도시가 공공택지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넘어와서 계속해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적용되는 이 규제 사항들, 제도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가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이고요. 또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이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고 거의 확실하게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시세의 80% 미만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년간의 전매 제한 기간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거주 의무는 5년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청약 제도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탄 이 신도시 A-59블럭에 들어서는 가칭 금강 펜테리움에 예.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